저는 이제 3살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셔서 무용학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무용을 시작해서 꾸준히 20년 동안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되게 다양한 레파토리가 있어요. 궁중무용, 전통무용, 신무용, 그리고 창작무용. 우리나라가 한의 정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통춤이라든지 그런 건 되게 한의 정서가 많아요. 가슴에 메어진다든지. 창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비트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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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찍는 한국무용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 무용이라는 게 언어, 몸의 언어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감정을 전해주는 게이 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캐릭터에 굉장히 딱 젖어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연습량 같은 경우는 매번 다르지만 어떠한 콩쿨이라든지 입시가 있다면 거의 해를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달을 보고 학교에 가서, 그리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달을 보고 학교에 나오는. 저는 거의 그렇게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퓨전 음악으로 굉장히 많이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공연에서는 드럼과 기타로 이제 음악을 하고 그 위에서 한국무용을 쳤어요. 근데 그 조화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아일랜드, 유럽의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가서 좀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무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요즘 케이팝이 되게 좀 대세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팝송에다가 한국무용의 춤선만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었다고 그때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좀 스펙트럼이 넓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그냥 한 가지에 국한되기보다 새로운 음악과 무용의 장르를 하나 만들고 싶고, 정말 태양의 서커스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그런 단체를, 예술성이 높은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무용과 음악을 조금 더제 색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한국무용을 알리겠다, 어떻게 한국무용을 보여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저만의 길을 걷고 그 길을 잘 가다 보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너의 춤에 감명 깊게 봤어. 정말 너 춤을 보면서 힐링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끝까지 무용을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